이번 시간에는 닫힌 패스 오브젝트 안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에이리어 타입 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위해 문장 텍스트와 닫힌 패스 오브젝트를 준비합니다. 이때 문장 텍스트는 Ctrl Shift J를 눌러 좌우 맞춤으로 정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리어 타입 툴을 선택한 후 문장 전체를 선택합니다. Ctrl X를 눌러 복사합니다. 빈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하트를 클릭한 후 Ctrl V를 눌러 텍스트를 붙여넣습니다. 에이리어 타입 툴로 닫힌 패스를 클릭하면 닫힌 패스 오브젝트는 텍스트 상자로 변환되기 때문에 패스가 원래 갖고 있던 색상은 제거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머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클릭해 텍스트 상자로 변환한 후 Ctrl V를 눌러 텍스트를 붙여넣습니다. 다시 한번 Ctrl을 누른 상태로 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클릭해 텍스트 상자로 변환한 후 Ctrl V를 눌러 텍스트를 붙여넣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형태를 갖지만 에이리어 타입 툴을 사용하면 닫힌 패스로 된 어떤 형태든 텍스트 상자로 변환해 그 안에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에이리어 타입 툴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